파친코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감동의 파노라마 파친코를 즐길 시간이 돌아왔다. 애플 TV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파친코가 2년 반에 시즌2를 공개하며 파친코 열풍을 다시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4대에 걸친 한인 순환사를 그린 드라마 파친코는 시즌2로 이어지면서 과도한 자극으로 피로감을 유발하는 앗 장르물과 확연히 다른 위치를 점한다. 진실한 이야기와 정교하게 짜인 연출을 보면서 이 드라마의 강한 생명력을 확인할 수 있다. 웰메이드 드라마는 넓은 시야로 삶을 바라보게 한다. 파친코는 고자극 드라마가 아니라 고품격 드라마다. 2002년 공개된 파친코는 여러모로 화제의 드라마였다. 재미교포이 민진 작가의 동명 베스트셀러가 원작이고 애플 TV 플러스가 제작비 1천억 원을 들여 만든 초대형 프로젝트라는 점이 기대감을 키웠다. 윤여정, 이민호, 김민아 등 한국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한국어 드라마, 이자 미국 제작사가 만든 미국 드라마여서 특히 한국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공개 후에는 각본가 겸 총괄 제작자 소휴와 총괄 프로듀서 테레사 강, 연출을 맡은 코고나다 감독과 저스틴 전 등 한국계의 미국인 제작진이 정성을 기울여 만든 작품의 진면목이 드러났다. 원작의 명성에 기대지 않고 과감한 시도를 택한 드라마 파친코는 시대를 교차하는 편집과 새로운 이야기, 떠난 영상미로 원작 소설 팬들뿐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을 열광하게 했다. 한국 이민자 역사를 가족의 인생사로 풀어내며 보편적인 공감을 얻었고 그 결과로 미국 방송상인 피버디상, 크리스틱 초이스 어워즈, 최우수 외국어 드라마상을 포함해 11개 시상식을 석권했다. 이민진 작가의 원작 소설은 2022년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다시 오르며 국내 인터넷 서점에서 독자들이 선정한 -2002 올해 소설로 꼽히기도 했다. 파친코 시즌 1의 마지막 에피소드 8화는 드라마가 끝나고 일제강점기의 일본으로 이주해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노년까지 삶을 견뎌낸 한국 여성들의 인터뷰를 덧붙였다. 파친코의 주인공 선자와 실제 선자들의 인생이 포개지면서 코끝이 시큰한 여운을 안겨주었다. 파친코 시즌 2에선 모진 삶을 견디는 여성들과 자식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1945년의 젊은 선자 강민하와 동서경희, 정은채는 생계를 꾸리며 선자의 두 아들 노아와 모자수를 함께 보살핀다. 1989년의 선자 윤여정는 새로운 친구 가토 쿠니무라준를 만나고 모든 것을 잃은 손자 솔로몬, 진하, 은재기를 노리며 복수를 계획한다. 파친코 시즌 2의 주요 인물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놓지 않는다. 젊은 선자는 예션인 고한수, 이민호와 질긴 인연을 끊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에게 휘둘리거나 의존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 부단히 애쓴다. 경희는 고한수의 심부름꾼 김창호, 김성규와 깊은 사이로 발전하는데 수동적 여성이 아니라 자기 결정권을 가진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새로운 인연을 만난 노년의 선자와 주변 인물들과 얽힌 솔로몬 또한 관계를 스스로 결정한다. 이번 시즌2에서는 선자의 첫째 아들 노아의 이야기가 중심에 놓인다. 원작 소설에서 가장 비극적인 캐릭터인 노아는 어린 시절부터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겪으며 목사이나 아버지 이삭, 노상현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목격했다. 슬픔과 상처를 속으로 삼키던 소년이 자신의 꿈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기를 모두 가족, 독자, 시청자가 바라지만 기구한 운명의 장난에 그 역시 예상치 못한 결정을 스스로 내린다. 노아의 사연은 시즌 3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파친코 시즌 2의 연출은 3명의 감독이 이름을 새롭게 올렸다. 에피소드 1.2는 화제의 영국 드라마 친구들과의 대화,
에피소드 연출에 참여한 리엔 웨름 감독이 맡아 한층 깊어진 극의 감정선을 자연스럽게 전달한다. 에피소드 3.4 5를 연출한 아빈첸, 진줄림 감독은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통해 작품이 소개되며 영화 팬들에게 익숙한 대만 감독으로 선자 가족의 시골 생활을 수려한 영상미로 담아냈다. 청년 노아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에피소드 6.7 8은 일본 영화 악인 2011 분노 2017 유랑의 달 2023 등을 연출한 제1교포 3세 이상일 감독이 맡아 캐릭터를 파고드는 특유의 힘 있는 연출력으로 작품성을 끌어올린다. 윤여정, 이민호, 강민하, 정은채 등 시즌 1의 주요 배우들이 그대로 출연하는 한편 새로운 배우들의 등장도 눈에 띈다. 김성규가 경희를 연모하는 김창호로 등장해 극을 뜨겁게 달구고 한국 영화 곡성 2016으로 이름을 알린 일본 배우 크니무라 준이 윤여정의 상대역으로 나와 미묘한 긴장감을 형성한다. 소년 노아 역의 김강훈과 청년 노아 역을 맡은 강태주의 외모와 연기력은 신선하면서도 믿음직스럽다. 어린 모자수를 연기한 권은성은 귀엽고 깜찍한 연기 덕분에 벌써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재능 있는 아역 배우의 발견이다. 등장인물들이 신나게 춤을 추는 오프닝 타이틀 시퀀스는 드라마 파친코를 대표하는 특징이 되었다. 시즌 2의 새로운 오프닝은 새로운 배우들이 합류해 미국 밴드 그레스루츠의 웨이트 에이밀리언 이준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춘다. 드라마 안에서 캐릭터 성격과 그들이 마주하는 운명과 상관없이 환대 어울려서 춤판을 벌인다. 삶에 아무리 힘들고 세상이 나를 속일지라도 버티는 모든 인생을 응원하는 춤사위처럼 느껴진다. 8화 마지막에 흐르는 로제의 비바라비다, 규버라비더를 들으면 드라마 파친코가 주는 의미가 인생은 계속된다 는 것임을 확실하게 깨달을 것이다. 지난주까지 총 8화에서 4화까지 공개한 파친코이는 오는 10월 11일까지 매주 한 편의 에피소드를 애플 TV 플러스를 통해 공개한다. 계획대로라면 드라마 파친코 는 시즌 4까지 제작될 예정이다. 드라마 파친코도 계속된다. 비바라비다. 인생이여 만세하지만 암시장에 단속이 떴고 선자는 경찰에 잡혀갔다. 다행히 풀려난 선자 앞에 나타난 건 김씨였다. 김씨가 데려간 곳은 한수의 집. 놀란 선자가 나를 어떻게 찾았냐 라고 묻자 한수는 찾을 필요도 없었어. 놓친 적이 없으니까 라고 말했다. 한수는 김창호를 시켜 선자와 아이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 한수는 곧 폭격이 있을 거다. 미국 놈들이 여길 불바다로 만들 거다 라며 시골에 피신해둘 곳을 마련해두었다고 했다. 그러나 선자는 이삭, 노상현을 두고는 갈 마음이 없었다. 이삭은 7년 전 노동자들 임금 투쟁을 하다 경찰에 잡혀갔다. 한수는 쓸데없이 병신짓하다 잡혀간 놈 때문에 두 아이 목숨까지 내놓겠단 거냐 라고 답답해했지만 절대 못 간다는 선자의 말에 너 진짜 그놈한테 마음이 있구나 라고 깨달았다. 1989년 도쿄 솔로몬 진하 은 투자자들에게 5억을 펀드에 투자하라고 설득하고 있었다. 투자자들은 솔로몬이 땅 주인 금자를 동정해 일을 망쳤던 일을 언급했고 솔로몬은 그 계약이 결렬된 건 사적인 감정을 끌어들여서다. 그 사람은 애초에 땅을 팔 생각이 없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충성심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위험하단 거다 라고 밝혔다. 솔로몬은 투자자들이 요시이와의 관계를 걱정하자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모자수, 소지아라이, 는 파친코 개장을 앞두고 있었다. 선자, 윤여정, 는 파친코 개장 전에 온 솔로몬을 반겼고 모자수는 솔로몬에게 투자하겠다며 봉투를 건넸다.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엔이었다.
솔로몬은 자신이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을까봐 걱정했지만 모자수는 아빠가 널 못 믿으면 누가 믿겠냐 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내 솔로몬은 친구 데치야에게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아베가 투자를 알고 협박했다는 것. 솔로몬과 마트에 간 선자는 차별을 당하고 있었다. 선자는 50개를 주문했지만 주문 실수를 한 주인은 적반하장으로 엉터리 일본어 라며 선자 탓으로 돌렸다. 주인은 이 나라에서 살 거면 우리 말을 제대로 배우는 게 좋다. 우리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가게로 가라. 당신 같은 사람들이 가는 가게 라고 했다. 결국 솔로몬은 나 예일 때 나왔다. 나도 당신처럼 여기서 태어났고 당신 월급을 하루 만에 번다. 당신 같은 멍청이는 우릴 무시할 자격이 없다 라고 폭발했다. 솔로몬은 자신을 만류한 선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그런데 이젠 너무 힘들다. 더 이상 못 하겠다. 할매를 계속 불쌍해하면서 살 순 없다 라고 밝혔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며 최신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